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김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스튜디오 이전을 하면서 중간중간 어항을 좀 구경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가 강추한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좀 못 믿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전하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수조가 있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어항에 안개를 연출했습니다. 안개 한번 보시죠. 안개 낀 정원 대박입니다. 저번에 한번 여기 스튜디오를 한번 돌 때 이 느릅나무 컨셉에 요 어항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계속 DK가 하나 남았다 근데 그 도대체 그 하나가 뭔지 계속 생각했는데 안개를 연출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봤는데 진짜 안개를 연출했습니다. 아침에 오면 요 연기가 이렇게 자욱하거든요. 이렇게 자욱해서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침에 와서 이렇게 혼자 잠깐 보다가 제 업무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쵸? 요게 뭔지 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나무요? 아니요. 요 안개 연출한. 이거 그냥 가습기라고 하는데. 가습기. 네. 인터넷에 파는 안개 발전기입니다. 네. 두 개 설치했어요. 그래서 요 가습기를 해서 딱 이렇게 침도 나뉘어서, 요 어항을 연출했는데, 일단은 고기를 한번 이렇게 또 설명해 주기 전에, 저희 뭐 메인 어항, 세팅 중에 있죠. 그래서 한번 네.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 여러분 현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짱이다 짱. 현 상태 어떻게 알아? 짱. 현 상태를 우리 시대 상태. 그 선배 누구죠? 그 기억 안 나. 현 상태를 모를 수가 있냐? 그렇죠. 자 여러분 보시면 와 이거 사온 거 아니고요. DK가 주말에 왕석천에서 트렁크에 다 실어온 겁니다. 와 이거 어떻게 들었어요? 제 차 부서질 뻔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이거 오늘 촬영 끝나고 중간에 바닥재랑 약간 요 돌 세팅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바닥재하고 네. 바닥재는 저기 네이처팜으로. 네, 네이처팜으로. 마감을 네이처팜 비오톱 2호로 할 거고요. 네. 여기 지금 여과제 100m입니다. 네이처팜 비오톱 락 네. 100m. 네, 요거 알겠습니다. 보고 이거는 리턴 버터로 쓸 거고요. 네. 네, 한번 잘 해볼게요. 네. 자 다들 저 큰 수조가 어떻게 세팅되어 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무튼 조만간 또 중간 상태 어떤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개 정원 같은 이 어항에 대해서 뭐 어떤 물고기들이 들어갔고 어떤 컨셉으로 세팅됐는지 DK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네? 네 DK입니다. 머리 좀 바뀌었죠? 네. 원래 제가 머리가 이런 머리인데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못하러 갔었어요. 네, 뭐 주말에 좀 했고요. 네. 안개 낀 정원. 이게 여기 조명 다 끄고 여기만 딱 켜놓고 보면 진짜 멋있어요. 이거는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셔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계셔도 아무 말 안 할게요. 말 안 걸 테니까 여기 그냥 여기 제 테이블이거든요. 앉으셔서 앞에서 이렇게 멍하게 보시면 뭐 마음에 드실 것 같고 일단 느릅나무는 지금 현재 일주일 지났는데 느릅나무는 굉장히 좀 잘 지내는데 요 친구 얘가 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수위를 그러니까 밑에 좀 더 받쳐서 얘를 좀 더 올려야 되나 싶고요. 예, 얘를 좀 살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우리 백구님 백구님이 주신 요거 있는데 이게 돌 단풍인데요. 돌 단풍 나머지는 지금 저기 우파로파 수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생물은 조금 한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현재는 지금 로즈라인 바브 거의 한 20마리 들어가 있고요. 헤테롱 올파 좀 들어가 있고 실버 샤크 5마리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생각인데 좀 어때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 뭐 사실 이 어항을 볼 때 어종이 어떤 어종인지 보기보다 일단은 먼저 저는 이 안개 때문에 사실 어종이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어항이라고 하는 건 이 밑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윗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어종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실버 샤크가 제 생각에는 조금 커 보여요. 영 어항에 네, 좀 커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요 바브나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됐고 거의 여기 크게 변동이 없거나 추가 주시는 의견들 진짜 어떤 어종 그 저번에 의견 주신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백운산
진짜 저도 마음에 들거든요. 백운산. 백운산 마음에 드는데 요즘에 백운산 구하기 힘듭니다. 수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화이트 클라우드 마운틴 PC. 백운산. 아 진짜 그거예요? 네, 백운산에 사는 친구예요. 화이트 클라우드 마운틴. 화이트 클라우드 마운틴 PC. 네, 그쪽 지역에 잡히는 중국 고기거든요. 맞나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어릴 때부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무튼, 네, 그 고기인데, 그거 넣고 싶은데, 일단은 구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바뀌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얘는 저희가 좀 더 올려가지고 살려볼게요. 네. 아, 그리고 현재는 여과기는 외부 여과기를 달아줘야 되는데, 측면 여과기 하나로 쓰고 있고요. 아직까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한번 운영을 계속 해볼게요. 네. 저희가 요거 그때 세팅하면서 이걸 못 찍었는데 돌은 지금 풍경석이에요. 일반적인 풍경석을 이렇게 높이 쌓은 거고요. 예. 여기도 풍경석입니다. 예.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었고 유목들은 약간 맹그로브 타입이긴 한데 조금 질감을 제가 맞추긴 했는데 맹그로브랑 맹그로브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부분은 뿌리 부분 만들려고 가지 유목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만들고 가지 유목을 좀 잘랐거든요. 네, 뭐 그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뭐 특별히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돌을 고정하기 위해서 안쪽에는 흑사를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네이처팜 옐로우인가요? 네이처팜 예, 옐로우 바닥재를 제가 깔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게 세팅이 되어 나옵니다. 자, 이제 테드님한테 넘길게요. 자, 이제 요 어항이 아직까지 완전 완벽하진 않지만 차츰차츰 어떻게 또 꾸며져 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보시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안개발 그냥, 예, 그냥 예, 맞아요. 그리고 한 요 정도 물 수위를 이 기계에 한 요 정도 2-3cm 정도 수위를 높여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안개가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안개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가습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처음 해보는 이 안개정원 컨셉 중간중간에 또 한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디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TV.